자, 10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토돌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토돌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현실의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유. 현실의 이야기가 뭘까? 현실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과장 없는, 네, 날것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과장, MSG 그런 거 없는, 미사여구 없는 우리가 사는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현실의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흔히 있는 서민들의 평균적인 이 삶의 모습. 이게 현실이죠. 부자들의 얘기가 아니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TV 속에서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TV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단 1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리얼리티, 리얼 야생, 리얼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 제가 생각하는 현실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서민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서민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아무런 과장 없이 보여주는 게 현실이야. 근데 TV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말도 볼수 없죠. 예.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 그 환상을 많이 가지는지. 예.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 환상을 많이 가지냐. 그 중에 제가 확실한 이유를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TV에 나오는 서울의 모습이 서울의 번화가 잘 사는 동네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 사람은요, 서울의 노동광을 모릅니다. 서울에 보는 노동광이 뭔지 아시죠? 서울에서 가장 이제 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안 좋고, 좀 서울 사람들도 좀 이제 살기 안 좋아하는 곳이잖아.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예,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근데 TV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노도광 1절 언급도 없어요. 관악신림 언급 단일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딥니까? 강남, 홍대, 여의도.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서울의 모습이라면 다 그것만 떠올라요. 최근에 나오는 뭐 이태원, 뚝섬 이런 데만 생각을 해. 근데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잘 이제 살기 힘든 곳이잖아. 막상 현실에서 만약에 지방 사람이 서울 간다고 하면 대부분 뭐 아까 말씀드린 노도광이나 아니면 구로나, 네, 관악신림, 봉천 같은 좀 서울에서 좀 환경적으로 낙후됐고 안 좋은 곳에 가잖아. 지방보다 살기 더 좋은 곳에 가잖아. 현실은. 그래서 TV 속에서는 현실의 모습을 찾기 힘들죠. 근데 문제는 TV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봐가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월급 350만 원 직거래 월급이라고요? 아, 지금 대한민국 20대 그 사회초년생들 월급 모르네요. 중위소득을 모르네요. 중위소득. 여러분, 월급 350만 원이면 연봉이 4200. 저기 세우면 연봉 5000만 원입니다. 예, 쥐꼬리. 쥐꼬리라. 350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셨네요. 예. 공무원 월급이 350이 안 되는데. 공무원 월급을 350만 원이면 10년은 근무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근무해야 되죠. 예. 봐봐요. 이게 현실을 모른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현실의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주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은 잔인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을 얘기하면 좋은 얘기를 못해요. 제가 현실 얘기하잖아. 현실 얘기하면 그렇게 막 댓글 다신 분 있어. 부모 형 너무 와. 너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현실을 좋게 얘기합니까? 원래 현실이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제대로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실을 밝게 얘기합니까? 밝지 않은데 어떻게 밝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현실은 굉장히 잔인해. 오히려 잔인한 걸 잔인하게 않게 보여주고, 현실은 냉정하고 차디찬데 오히려 따뜻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더 웃기지 않나요? 난 TV가 더 웃긴 게 뭐냐면, 휴머니즘도 들어가지 않는데 휴머니즘을 집어넣고, 감동도 없는데 억지 감동을 집어넣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뽀록 났잖아. 아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냉정하면 빨리 일깨워주는 게 낫지 않나요? 현실은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 약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멘탈이 강해야 된다. 끊임없는 경쟁이다.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다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겪어봤으면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포장을 시켜버리, 미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매체 같은 데서는. 차라리 빨리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통찰력이라 하잖아, 요즘에. 사람이 살아간 동목 중에 하나, 통찰, 인사이트잖아.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현실을 꿰뚫고 있어야 돼. 현실이 제대로 봐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보이는 거야. 현실도 모르는데. 현실은 잔인하고 냉정하고 자꾸 좋게만 봐가지고, 인사이트 가질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물론 현실을 보면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 사는 동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살겠다고 하면 감안해야 돼요. 피할 수는 없는 거야. 감당해야 돼. 맨 처음에 이런 잔인하고 냉정한 현실을 처음부터 보기 힘들겠지. 충격 많이 먹겠지. 근데 이것도 계속 보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몸에 배이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막 눈물 짓고 억울하고 잠안 오고 하잖아. 근데 나중에 잠만 잘 와요. 넌 짓거려라. 나는 계속 일할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맨 처음에 일하는 게 힘들다가도 계속 노하우 쌓이고 뭐좀 몸에 익고 하면 적응하잖아. 인간은 적응에 든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현실이 잔인하고 냉정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내공이 생겨가 정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이거 들으면 또 충격 먹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것도 있어요. 미디어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국민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 줄까? 아마 이거 여자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라포가 왔어요. 아라포는 내가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아라포 문화가 왔어요. 왔다는 게 여러 징조가 보이죠? 아니, 그냥 와 왔어. 근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 현실이잖아.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아포가 왔고 이제 결혼 못하게 되고 결혼 못하면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살면 일본처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게 현실이잖아. 근데 이걸 미디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마라포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많이 먹겠죠.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 특히 미디어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빠져 있고 좀 이렇게 좀 믿는 구석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드라마 같은 게 있죠. 드라마에서 실제 이야기를 정말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만들어 버리면 여자분들은 과연 드라마를 볼까요? 드라마를 보고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이는 어떤 MSG나 과장된 어떤 그런
자극적인 어떤 요소에 맛이 들렸기 때문에. 입맛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현실을 보여준다고 거기에다가 소금치고 몸에 좋은 거다 집어넣고 안 먹겠냐고. 안 먹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예. 제가 봤을 때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충격을 먹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워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그런 거야.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 같은 거 보도록 알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채널은요, 썰 같은 인기 많은 거는 저같이 현실 얘기를 제대로 얘기한다거나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얘기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밝은 면만을 부각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런 게왜 인기가 많을까? 아니,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현실을 아는 게 빨리 깨우치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도움 되는데. 이미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두려워해요. 국뽕 채널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있잖아.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님에도 보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막내 현실이, 내가 상상하던 게 깨지는 게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패트 폭킹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대한민국에서 팩트 폭킹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니, 팩트면 팩트지, 왜 폭킹이야? 맞잖아요. 팩트가 아프게 들리니까 폭킹인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냥 팩트 폭킹이란 말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냥 팩트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냥 팩트는 팩트죠. 폭킹이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 팩트마저도 폭킹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팩트 폭킹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있는 그대로 둬서 내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뭔가에 빠져 있던 것들이 깨지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사실 얘기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영상을 보는 어떤 알고리즘과 취향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려. 예. 네.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그런 게더 심해. 예. 네. 달콤한 말. 이상적인 거. 감성적인 거. 예. 네.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현실 얘기 탁 해가. 정신 차려. 그딴 희망 없어. 동화 속 왕자님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까? 이렇게 딱 얘기해봐. 그럼 충격 안 먹을 것 같아? 충격 먹습니다, 여러분. 충격 먹은 거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아마 좀 화제 중점인 것 같아. 이거 정말 좋은 주제다, 맞죠? 얘기 한번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째 이거예요. 현실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서 이야기를 못해줍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현실 분간 못하고 아까림 못하고 어디 정신 팔려가지고 헤블레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데 무슨 현실 얘기를 해줍니까? 이미 미디어에 잠식당하고 지배당해가지고 자기가 지배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아 맞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주의 사고방식. 팬데믹이 왔잖아. 팬데믹이 왔던 것 자체가 현실에 제대로 못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뭐 이유도 모르고 뭐 대세다 뭐 인기 많다고 하면 다 따르고 그래가지고 이용당하면 남 탓하고 그런 사람이 현실을 제대로 본다. 우리나라 봐, 매번 어떤 그런 흐름과 어떤 주제에 맨날 이용당하고 마케팅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미 당할 거다 당하고 나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당했다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나라가 문제다.
권력자가 문제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핑계 대잖아요. 나는 개인이 좀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 개인이 선택한 거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건데. 자기 현실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데. 이상한데 진지 팔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실 얘기를 듣는다. 잘도 얘기해 주십니다. 잘도. 오늘 또 네이버 기사 보면서 막 그걸로 막 세상 판단하고 거기에 막 낚이고 막 감나라 배나라고. 그런 사람한테 현실 얘기 듣는다. 그런 사람한테 설령 현실 얘기 한다고 해도 현실 얘기가 아닐 거예요. 어디 뭐 주워 듣거나 아니면 어디 뭐 사람 몰리는 데 가가지고 그거 뭐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것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최근에 인기 많았던 그 우영우인가? 난 그거 처음부터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욕 엄청 많이 먹잖아. 그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난 그거 믿은 사람이 바보야. 드라마 허구잖아, 허구. 근데 그걸 사실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 아니야. 그걸 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직까지도? 그거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못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많은 거야. 자기 자신 현실조차도 뭔가 부정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매탄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현실을 얘기해 줍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현실이라고 얘기해도 그 현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현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네, 캔님 어세요? 그래서 제대로 현실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죠. 예. 저도 현실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무조건 자부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예. 저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현실에 있는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뭐그 말이 좀 듣기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데 정신 덜 팔리고, 괜히 이용 안 당하고, 본인 삶에 그래도 좀 집중하며 살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뭐,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보다, 내가 이상한데 정신 팔려가지고 괜히 이용 당하고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현실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데 자꾸 막 내가 정신 팔리거나,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생의 현실 이야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얘기하죠, 뭐. 저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말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이 토돼지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